겸사겸사 회식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족 하나와 우리 유족학교에 나오셔가지고 함께 하신 분들하고 잠시나마 즐거운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요셉이 동생이라 아버지였나? 무슨 날이세요? 용호야, 용호야. 아, 제가 지금 시간이 다 끝난 얘기야? 50분 남았단 얘기인가? 네, 남았단 얘기야. 테이프 하지 말고. 옛날에 농사질 때, 노맥이 다 끝내고, 사정 다 끝내고, 할 일 다 끝내고, 이제 하늘의 뜻을 바라가지고, 공식들이, 열매들이, 무슨 테이프예요? 지난 어디, 지난번에 버텨까지 갔다가, 그 가방 안에 있었어. 한번 쉬면서, 그날을 기원해보는, 풍년을 기원해보는 그런 딱 그때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열심히 하느라고, 욕도 못하고 머리도 못 감았던 거 다 가서 욕도 하고 머리도 감고 하는 그런 나로 일과 놀을 함께하는 그런 우리 민족의 승리를 알 수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민족학교도 오늘 아침에 저기 파산법 가가지고 정말 고생하고 왔는데 그 씨앗들이 앞으로 열매를 잘 맺어갈 수 있도록 그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 여러분들도 민족학교의 많은 분들이 고생도 하시고 여기 나오신 분들도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햇빛으로 더 많이 앞으로 우리 할 일이 많잖아요. 잘 되기를 기원하는 그래서 정말 수업 때는 잘 정신 맺어가지고 풍년의 마음이 즐기는 것을 나를 또 한번 받아주고 해볼게요. 하나님의 가슴이 돌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큰 행사를 할 때는 간단하게 조상님의 운동에 참 조상님 운동으로 하고 있잖아요. 아, 저도 이렇게 햇빛에 가해서 자연스럽게 되는데 이쪽으로 가세요. 유리파 저기 간단하게 조상님의 운동에 감사하는 고사를 간단하게 지내고 한번 더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늘로 가셔도 됩니다. 우리 사무국장님 어디 갔습니까? 사무국장도 오시고. 자 웃으세요 웃으세요 자 웃어야 되겠네 자 내가 수다드리면 되나? 내가 이렇게 하고 하루 하나씩 기다리고
얘들아 좀 더 쳐다보고 저리 보고 저리 보고 얘들아 인상은 그만 써라 그래 보너 김준호 윤진 인상 좀 쓰지 마는 게 수박이 사이즈가 너무 커 알았어 이성은 조금만 앞으로 내가 너무 인간이야 뭐? 자, 우리 이제 우리 뭘 원하는가 우리 사장님들한테 뭘 원하는가 한번 들어봅시다 유세차 기축년 5월 5일 단오 날에 캘리포니아 사막과 산맥들과 바다의 기운을 받아 살아가는 저희로서 로스앤젤레스 한인들과 타민족들이 삶과 천지 신령께 보아나이다. Today in the year of the ox, the fifth day, the fifth lunar month, we Koreans and others in Los Angeles living with the support of the spirits of the desert, the mountains, the ocean around California open the Dano celebration here at Tree and Resource Center. 저희 조상들이 단오 날에 창포로 머리 감고 즐기셨으니 저희도 오늘 머리 감고 머리병, 머리카락 고민 싹 물러가게 하소서. As our ancestors, please accept our offerings, dance and music, and expel all the bad disease and evil spirits. Help us have a cool and pleasant summer. 자연의 이치 따른 절기마다의 좋은 풍습이 그 지혜가 지금과 다음 세대에도 전승되기를 바랍니다. We hope that our good tradition like Dano and the wisdom within these traditions will be carried on by our next generation. 특히 오늘 이 잔치 자리에 대주인 민족학교에서 올해 이민개혁, 의료개혁, 그린맥이 되도록 하여 주소서. Especially for the host of today's event, Korean Resource Center, which has monumental tasks of to work on this year, such as healthcare reform, immigration reform, the DREAM Act, and foreclosure assistance programs. May she achieve her goals and bring happiness to immigrants and others in this country. 오늘 이 잔치처럼 서로 돕고 나누는 진정으로 행복한 세상이 되게 하소서. As it is with today's celebration, may our world become a place where everyone shares their happiness to live peacefully and prosper.
따라가지.
치면서 갑니다. 치면서. 치면서 이거 공으로 계속 갑니다. 우리 볼.
가시더라도 남아 계실 분 남아 계셔가지고 함께 참여.
빠르게 그 마치는 시간으로 하는데 저희 순서로는 7번째 광고인데 광고를 먼저 하고 함께 노래를 부르고 끝마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광고를 좀 할게요. 지금 하나는 여기 우리 윤한봉 선생님이 그 운동화와 똥가방이라는 그 귀국하셔가지고 쓴 책이 있거든요. 근데 그 책이 절판이 돼가지고 이제 구할 수가 없었었는데 그걸 다시 편집 재편집해가지고 이 망명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저희 뒤에 계시는 윤희주 프로그램 디렉터한테 말씀하시면 빌려가서 보실 수도 있으시고요.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싶으신 분은 말씀을 잘 하셔가지고 소장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될 것입니다. 네. 그냥은 드리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이 내용은 그 운동화 똥가방이라는 내용에서 좀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고 해서 다시 제 편집에서 나온 책입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도 있고요. 합니다. 그다음에 뒤에 짤막하게 반주를 듣고 함께 이 바이올린 우리 갑자기 민초학교 전속 악단의 역할을 하게 되셨습니다. 소리를 좀 키워주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삼록수를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시카고 일가놀이 또 시카고 한인교육문화마당집 식구분들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오늘 환영의 인사말 아니다 다시? 오랜만이겠다. 안녕하세요. 시카고 일가놀이 그리고 한인교육문화마당집 식구분들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며칠 전에 남은용으로부터 그 축하 메시지를 보내달라고 하는 그런 협박을 받고 밤잠을 설치다가 지금 이렇게 급하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일단은 우리 시카고 식구분들 우리 일가놀이 마당집 식구분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그동안 열심히 20년 넘게 이렇게 시카고 지역에서 문화운동을 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카고 출신입니다. I'm a product of Chicago. 제가 처음에 이제 미국에 와서 방황하고 적응하기 힘들고 어려웠을 때 시카고 그 마당집을 접하면서 제일 먼저 만났던 것이 이제 일가놀이 문화회였습니다. 그래서 문화를 통해서 자랑스러운 문화, 우리 뿌리 미국에 살아가면서 어깨를 펴고 가슴을 펴고 살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일가놀이 문화에서 배워서 지금까지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지난 오랜 시간 동안에 저뿐만이 아닌 여러 미국에 와서 힘들게 고생하는 우리 이민자들, 우리 청소년들, 또 우리 어르신분들 그런 어떤 어려운 삶 속에 나름대로 힘찬 문화, 살아있는 문화를 이렇게 보급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았는가 그런 의미에서 일가놀이가 앞으로도 계속 그 동포사회와 커뮤니티와 함께하는 그런 문화 일꾼으로 성장해서 우리 이민 삶의 힘과 희망과 꿈을 줄 수 있는 그런 문화파로 거듭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민족학교 이사로 있으면서 가성 한인문화 판놀이 대표를 맡고 있는 김준이라고 합니다. 일가놀이 21주년 문화공연을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은 문화공연을 하신 것 같은데 또다시 이렇게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되니까 너무너무 함께 가서 웃고 그 공연 봤으면
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렇게 멀리서나마 인사를 드립니다. 좋은 공연 되시기를 확실하게 믿으면서요. 정말 문화놀이가 이 미주 우리 문화의 큰 버팀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로 일과놀이 21주년 문화공연을 축하합니다.